헬로. 제가 오늘 가려고 하는 데는 헤미지 곰파라는 데예요. 여기서 차로 한 1시간 이상 이동을 해야 되는 데인데, 여기 버스 터미널은 내 여행하면서 아마 최소 두세 번은 오게 될 겁니다. 헤미지 가는 걸 이제 물어봐야 돼요. 줄리 줄리 헤미 헤미지 헤미지 곰 미니버스 미니버스 땡큐 여기 이제 헤미지가 헤미지 야, 타이밍 좋았습니다. 제가 딱 타자마자 한 20명 정도 그룹이 왔어요. 재수 없으면 한 시간 서서 가야 되거든요. 타이밍이 딱 좋았습니다. 네, 여기도 그런 게 되게 비슷해요. 우리나라하고 예의가 이렇게 할머니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타면은 자리를 좀 비켜줍니다. 젊은 친구들이. 근데 이제 외국인한테도 좀 양보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당연한 거겠지만 스님들이 또 타면은 자리 다 내줍니다. 줄레 줄레 저 여기 처음 왔을 때는 한 7년 전 왔을 때는 딱 곰파 앞에 내려줬거든요. 진짜 편했는데 지금은 차가 일단 많습니다. 그래서 좀 걸어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저기 산 중턱에 딱 세워져 있는 게 헤미즈 곰파예요. 마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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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래 줄래
해주셔. 12년에 한 번씩 원숭이 이 탱화가 공개가 돼요. 근데 그때가 이제 제일 큰 거죠. 12년에 한 번씩 오는 주기가. 올해가 아마 12년 차가 아닐 텐데 이상하게 사람이 되게 많네요. 역대급 규모 같은데요. 제 경험상으로는. 행사를 전부 다 스님들이 하는 거예요. 다 탈 쓰고 뭐 춤도 추고 하는 거를 이제 다 직접 준비해서 하는 거거든요.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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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놀라가지고. 와, 이번 인도영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와, 역대급으로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비집고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습니다. 일찍 왔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자리에서 다양한 그림을 좀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역대급이네요. 저는 이제 볼 만큼 봤고 현지인들을 위해 좀 자리를 양보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만 좀 빠져나갑니다. 해미즈 곰파 한쪽에는 이렇게 레스토랑도 있거든요. 알로, 알로. 알로. 모모, 초맨? Yes. No, no. Fried rice. Fried rice. 초맨? No, 초맨? No. 초맨 데. 아, 초맨 데. Yes. 왜요? Hello. Hello. 뭘 좀 먹어볼게요. 만두라도 좀 먹든가. 그냥 갈 순 없죠. 예, 네, one momo and 림카. 림카. 모모 플레이트 몇 개가 맴? 40 rupees. 네, 몇 개? 40 rupees. 모모 몇 개가 플레이트? 130. Hello. One momo. 모모. 모모. 1. 1. 1. 소스. 어? 소스. 오케이. 도쿠노 말레고 밀레가. 오케이. 매기 Thank you.
음료수 하나 하고 모모 하나 주문했어요. 모모 이제 만두예요, 만두. 돼지 모모예요, 돼지 모모. 양배추하고 채소만 조금 들어간 거. 그리고 이쪽 모모는 피가 두껍습니다. 그리고 비싸요. 그냥 기념으로 먹는 겁니다. 배만 채우세요. 자, 이제 간단히 요기를 했고 내로 돌아가야 되는데 버스 내린 대로 무작정 가시면 안 됩니다. 꼭 물어봐야 됩니다. 마마 버스 레 버스 힐 버스 레 아, 맞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저기 보니까 이제 제가 타고 왔던 버스 같은 거, 그러니까 레 시내 다니는 그 버스들이 쭉 서 있는 게 보이네요. 이 앞에 경찰분한테 물어봤는데 애프터 런치에 간대요. 지금 딱 12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빨라야 1시간 후쯤 출발할 것 같은데요. 와, 여기 땡볕인데 와 큰일인데. 우유에 안 되겠어 가지고 그냥 쉐어 택시를 탔습니다. 300에도 불렀는데 제가 200까지 깎아봤거든요. 200이면 택배에서 한 2시간 기다리는 것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훨씬 편하게 가고. 200루피 내고 택시 타고 왔는데 아주 구초 있습니다. 아주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굿이에요. 자, 오늘 하루의 마무리는 단백질을 좀 보충하면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올뷰 게스트하우스 주방을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만찬은 닭요리인 것 같아요. 닭요리. 닭백숙이나 닭볶음탕 요걸 이제 해서 먹는 건데 지금 아직 고민이에요. 닭볶음탕을 먹을지 닭백숙을 먹을지. 아이 아 준비 김치킨? 예 예스 원 치킨 원? 예 How much? 320 yeah. Okay. Hello. Yeah, okay. 생닭 샀는데 1kg에 320루피라고 하네요. 320루피면 뭐 37에 20일 한 5,000원, 5,500원? 6,000원 정도 사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닭집에서 닭을 샀습니다. 닭집 사장님이 유튜브 채널을 물어봐서 또 인도 구독자가 한 명 더 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껍질을 다 벗겨서 팔아요. 다리도 거의 껍질이 없죠. 감자는 너무 작게 자르면 다 부서지니까 큼지막하게 4등분만 낼게요. 4등분. 그 다음에 마늘은 그냥 그대로 다 넣고 넣을 게 너무 없어서 양파라도 좀 넣어야겠어요. 큼지막하게 그 다음에 당근도 큼직큼직하게. 생강이 있어서 그냥 껍질채 이렇게 잡내라도 좀 잡아주려고 조금만 좀 넣어야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간 때려 넣는 겁니다. 이렇게 그거 삶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간만 살짝, 그 다음에 후추만 넣으면 끝입니다. 이제 다 됐네요. 끝. 뭐 말이 좋아 백숙이지 그냥 뭐 삶은 거죠. 어쨌든 이것만 해도 인도에서는 호사니까
날개. 딱 맞아요, 딱 맞아. 인도에 안 와보신 분들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실 수도 있지만 인도 여행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큰 호사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집중하고 호사를 좀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먹는 것도 좀 천천히 먹어줘야 돼요. 한국에서 먹는 속도로 먹으면 좀 얹히더라고요. 레에서는 모든 거를 천천히, 한국에서 하던 거의 한 절반 이상으로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느림의 미학을 배워야 되는 데가 바로 이 라다크 레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저는 천천히 체력을 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내일부터 좀 더 팔팔해진 몸으로 또 다양한 라다크 레의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면서 이상 오늘도 찰기남 이승욱이었습니다.